제 뒤에 보이는 버스, 요 버스, 모자이크를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스가 사고를 냅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버스가 울산 쪽이네요, 울산. 깜빡이 키죠? 제가 빠질게요. 다시 조금 되돌아가 보죠. 자, 여기서부터 한 여기쯤부터 보면 되겠네요. 버스가 깜빡이를 켜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물고, 안전지대, 노란색 안전지대를 물고 들어와서 쾅! 블박차 잘못 있나요? 내 길을 잘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깜빡이를 켜고는 있었지만 안전지대를 물고 들어왔어요. 안전지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지시위반이죠. 신호위반과 똑같은 지시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개 차를 한꺼번에 건너왔어요. 버스가 깜빡이를 켜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비켜줘야 되나요? 저 버스한테 내가 양보를 해야 되나요? 깜빡이 켜고 여기서 안전지대 노란선 물고 자, 저기서, 저 버스가, 버스는 원래 제 오른쪽 차로로 많이 다니잖아. 그러니까 저 버스가 제 바깥차로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버스가 우회전하려고 저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 저 여기서, 지금 내차 여기 있죠? 버스 여기 있죠? 버스는 아직까지 이제 차선 막 밟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블박차가 양보해야 될까요? 그냥 가면 되죠. 가면 되고, 저 버스가 블박차 지나가는 데 들어와야 되죠? 이때 버스가 브레이크 잡아갖고 블록 지나가는 데 들어왔는데 여기서 그냥 쑥 들어서 지나가는 차에 뒤를 때리니까 더욱 차가 돌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인데요. 보험사 뭐라 그럴까요? 보험사 얘기하는 거 한번 보시죠. 울산광역시고요. 버스가 한꺼번에 두 개의 차를 옮겨왔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7대 3 또는 8대 1을 얘기한다. 버스가 잘못한 거 맞지만 버스가 선행 차량이다. 버스가 앞에 가고 있었다. 깜빡이를 켜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저는 버스가 깜빡이를 켜고 있었지만 한꺼번에 두 개 차를 넘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황색 실선부터 차선 변경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버스가 블랙박 차량이고 오는 시점은 3차로 4차로 점성 구간이다. 점성 구간? 다시 한번 볼까요? 점선이었나요? 제가 잘못 봤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버스가 점성 구간에서 넘어오는지, 실선 구간, 황색, 안전지대가 쭉 되다가 갈매기 표시가 이제 실선이 되겠죠? 어디서 넘어옵니까? 어디서? 다시. 버스가 바퀴가, 자, 여기서요. 여기, 앞바퀴 여기 밟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아까 화면이 좀저저 버스가 작게 보였죠?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버스가 언제 들어오나 보세요. 자, 이 점성 구간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버스가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밟을 때 보세요. 밟을 때. 여기서 안전지대에서 안전지대 타고 넘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런, 설령 저희가 점선 구간이었다 하더라도 100대 0이 되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이거 나중에 가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억울해서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황색 안전지대를 침범했으면 CC위반이다. 두 개처럼 한꺼번에 급하게 넘어 버스 100%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우리 차 보험사는 뭐라고 그런 주장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저희 직원한테 모자이크를 확실하게 하라고 시킵니다. 자, 버스 옆면에 회사 이름도 모자이크하고 30초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 직원이 제가 보기 좋게 모자이크를 해줍니다. 자, 우리 보험사에서 7대 3 정도이지만, 깜빡이 켜고 왔기 때문에 버스가 두개 차로 한꺼번에 옮긴 걸 과실을 좀더 물어서 그래서 80대 20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리 차 보험사가 나중에
나는 과실인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버스 보험사 측과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다 그럽니다. 우리 보험사도 80대 20이라고 그래요? 제가 황색의 안전지대를 넘어왔으면 70 위반 사고다라고 답변 해드렸더니 이제 경찰서 갔대요. 경찰서 가갖고 경찰서에 가서 지시 위반으로 처리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한참 동안 버스의 앞바퀴가 넘어오는 부분이 황색인지 흰색인지 한참을 돌려봤습니다. 마지막에 끝부분에 황색 안전지대에다가 마지막에 황색 실선, 흰색 실선으로 이어진 선이라 앞바퀴로 판단한다고 하더군요. 앞바퀴만 들어가면 되나요? 뒷바퀴는 막 넘어가도 되나요? 아니, 그럼 앞바퀴는, 아주 재밌네요. 앞바퀴는 중간선 안 넘고 뒷바퀴는 중간선 넘었을 때 중간선 침범인가 아닌가요? 안전지대 침범은 중간선 침범은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참, 뭐, 앞바퀴만 안 들어가고 뒷바퀴는 쑥 들어가도 되나요? 가끔가다 긴 차들은 이렇게 회전할 때 악어 꼬리치기처럼, 공룡 꼬리치기처럼 앞바퀴는 빠져나 뒷바퀴 확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건 괜찮다고요? 이거. 한참을 본 끝에 경찰이, 아, 황색인 듯하네요. 또 지시 위반이잖아요. 그랬더니, 네, 요즘은 바뀌어서 지시 위반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대편 보험사는 8대 2정하고 우리 보험사도 소극적이고. 우리 보험사 담당자가 고객님이 무가시라고 하시니, 고객님이 억울하다고 하시니, 자기 생각이 80대 20인데 고객님이 억울하다 하시니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누굴 믿습니까? 누굴 믿어요? 이 랜이. 과연 나한테 과실이 있는 건지, 나 혼자 그러는 건지. 상대 보험사에서는 7대 3, 8대 2, 우리 보험사도 8대 2. 나만 바본지. 그러면 한 변호사도 바보란 얘기죠. 왜냐면 제가 100대 1이라 그랬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님 답변이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00대 0이라서 100대 0이라고 답변드린 겁니다. 상대편은 그리고 나 다쳤으면 지시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안 다쳤으면은 여러분들 이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12대 중과실은 다쳤을 때만 12대 중과실로 처벌되는 겁니다.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졌다. 그럴 때는 12대 중과실 없어요. 그래서 음주운전하다가 차만 망가졌다. 사람 안 다쳤다. 그럼 음주에 대한 벌금 내고 교통사고는 종합분들에서 보험 처리를 그냥 끝나는 겁니다. 신호위반해서 사고 냈다. 중앙선 침범 사고 냈다. 사람 다쳤으면 종합보험 들어있더라도 처벌되죠. 12대 중과실 예외 사유니까요. 그런데 차만 망가 사람 안 다쳤다. 그럴 때는 보험 처리 끝납니다. 공소권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다친 경우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 당연히 100대 0입니다. 그리고 사람 다쳤으면 12대 중과실로 버스기사 처벌 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령 사람 안 다쳤어도 지시 위반에 대해서는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돼야 되죠. 마치겠습니다.